하던 친구들인데요. 야, 조용히 해! 뭐? 여기가 더 시끄러워! 시끄러운 소리를 막으려 칸막이를 쳐보지만 임시방편일 뿐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.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쳤어요. 이거 치면 조용해져? 아니, 똑같긴 한데 그래도 안 치는 것보다는 좀 도움되고 집중돼서. 한 공간에 공부하는 아이들과 노는 아이들이 섞여서 생활하다 보니 이런 실랑이들이 종종 일어난다는데요. 방음도 안 되고 공부하려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 다 했다고 노는 아이들, 뛰어노는 아이들, 꽁차는 아이들, 뭐 줄넘기를 하는 아이들 소리가 다 섞여서 공간이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. 여기는 여기 하였어요. 문틀 역시 날과 페인트가 다 벗겨졌습니다. 2007년 센터를 시작한 이후 여건상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못했다는 센터 때문에 센터 곳곳이 낡고 부서져 있었는데요. 또 제가 불편한 점은요, 미래직에서 곰팡이가 많아요. 곰팡이? 네. 겨울철 결로 현상으로 생겼다는 곰팡이는 한여름이 돼도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커지고 있었는데요. 아이들이 쾌적하게 지내려면 곰팡이 제거가 시급해 보였습니다. 오래되고 낡은 창문 역시 잘 닫아놓아도 홈이 맞지 않아 겨울이면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. 막무가내로 쌓여있는 책들까지 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.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미래지기 지역아동센터에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. 먼저 낙후된 시설들을 철거하고 바닥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.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돕기 위해 SBS 희망TV와 SK에너지가 손을 잡았습니다. SK에너지는 앞으로 3년간 도서, 난방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55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. 아, 저희 원래 SK가 그 아동하고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.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SBS가 또 같이 이런 동참을 또 하게 돼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. 네. SBS에서 마련한 그 화면을 보고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가 진심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 SK에너지와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. 그 첫 걸음이 미래지기 아동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. SK 임직원들이 직접 센터로 찾아와 아이들이 생활할 센터 꾸미기에 나섰는데요. SK에서 사랑의 책 나눔이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의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 대상으로 도서를 갖다가 기증하고 또 한 달에 한 개 소식을 갖다가 지역 아동센터들에 작은 도서관 조성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원된 500권의 책들로 센터 한 켠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. 앞으로도 매달 새로운 책들이 도착할 거라는데요. 어수선하게 쌓여있던 책들 정리에 땀방울이 맺히지만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쉴 틈이 없습니다. 날은 더워도 또 우리 애들이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괜찮아서 견딜만 합니다. 오래된 책걸상을 바꾸고 깔끔하게 걸레질을 하는 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낡고 부서진 곳이 많아 불편했던 센터가 사람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찬바람이 새 들어오던 창은 이중창으로 바꿨고 아이들이 조용히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. 처음으로 새로운 센터에 들어온 아이들.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새로 생긴 사물함. 자신의 이름이 써진 개인 사물함이 마음에 쏙 드러나 본데요.
놀이 공간과 분리돼 공부와 독서를